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인간 도서관. 왜 너는 도서관 가니? 책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리고 너는 책들을 좋아한다. 책들이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도서관 간 이유가 책이라고 나와 있지. 자, 그리고 여러분은 희망을 합니다. 길을 읽는 거잖아. get lost 하면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다가 뭐야? 이야기 몰입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be transform 옮겨간다. 누군가의 다른 일상으로 옮겨간다. 너가 이야기 몰입하고 싶고 누군가의 다른 일상으로 옮겨가고 싶어 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 몰입하고 싶고 다른 이의 삶 경험하고 싶다. 도서관을 그래서 도서관 간다 라는 내용이지. 그리고 자, 어떤 한 종류의 도서관에서 여러분은 할 수 있다. That, 그것을 할 수 있다. 요거 말하는 거지. 이거나 이거. 어떤 도서관 가능하다. 비록 단 한 권의 책도 없을지라도, 책 없어도 이런 거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한 인간 도서관이 나와. 이거 키워드야. 인간 도서관에서 사람들인데 뭘 갖고 있는 사람들?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한다. 되는 것을, 책이 되는 것을 자원을 한대. 인간 도서관에서는 사람이 책이네. 자, 어떤 특정한 양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물어볼 수 있어.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뭐뭐만큼, 여기서 any 다음에 stories가 지금 생략인 거야. 여러분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야기만큼 되게 매력적이고 감동적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근데 인간 도서관에서, 근데 엄청 재밌다 라는 말이지. 자,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한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만큼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은 has nothing to do with 많이 했었지. 뭐뭐와 관련이 없다. 근데 nothing이 없으니까 관련이 있다지. 그 이야기들의 많은 것들은 관련이 있다. 어떤 종류의 고정관념이랑 관련이 있다. 고정관념과 관련됐대. 이거 키워드야. 인간 도서관이랑 고정관념 키워드. 여러분은 말을 할 수 있어. 피난민 아니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교통받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지. 이 사람들의 뭐야, 지금 고정은 일반 사람들이 고정관념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고정관념과 관련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대. 자, 인간 도서관은 권장을 해준다. 사람들이 장려한다. 사람들이 도전하도록, 그들만의 기존의 개념, 관념에 도전하도록 깨트리는 거지, 그지? 고정관념 깨트려준다 이 말이지, 고정관념을. 여기 그리고 요 목적 보호라고 보면 돼. 즉 뭐야? 진심으로 알게 되고, get to know 하면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고 배우는 거야. know에 대한 목적어가 summon이야. learn에 대한, from에 대한 목적어도 summon이야. 한 번만 써준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배운다. 배우게 된다 이 말이지. 근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지. 여러분이 아마도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도서관 안 갔으면은 섣부른 판단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했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알게 되고 배운다 이 말이지. 다시 한 번만 해서, 인간 도서관은 권장한다. 사람들이 도전하도록 그들만의 기존의 관념을, 즉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도서관 안 갔다면 섣부른 판단을 했을 그런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고 배우도록 해준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 도서관 고정관념 깨트려주고 그 사람들에서 알게 된다. 안 갔으면 섣부른 판단 했을 사람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인간 도서관에 관한 글이었다.